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이어폰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어폰이냐면 이제 VJJB-N1이라는 이어폰이에요. 이걸 왜 샀냐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많이 찾으러 다니신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어폰, 애플 이어팟이에요. 그냥 번들 이어폰, 애플 번들 이어폰에다가 이어스킨즈라는 서드파티 회사의 고무 이어캡을 꼽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2년이 넘은 거 같은데, 물론 이거는 계속 몇개 사서 바꿨습니다. 제가 헤드폰을 엄청 많이 샀어요. 이어폰이 워낙 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저 같은 방송인이라면 더더욱 헤드폰을 이때까지 많이 샀었는데, 뭘 샀었냐면 제일 처음으로 샀던 게 제나이저 HD700. HD600은 제가 써봤었는데 제 성향이 아니라서 HD700 약간 저음이 조금 더 들어있는 HD700을 샀었는데, 음질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음질은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말로는 밀폐형인데 오픈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밖으로 소리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밖에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방송할 때 이제 게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이크를 가까이 굉장히 대고 사용하는데, 게임 소리가 마이크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소리도 제가 귀로 들리게 오디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노래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피커에 마이크가 가까이 가면 삐막 이러잖아요. 그게 피드백이라는 건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이 헤드폰은 안 쓰고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제품이 아직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샀던 헤드폰 제품이 뭐냐면 이제 끝판왕을 사기로 했어요. 밀폐형 중에 끝판왕을 사자. 근데 밀폐형 헤드폰들의 단점은 일단 덥다. 음질이 너무 뭉툭하다. 그러니까 클리어한 음이 아니고 너무 뭉툭하다. 그런데 밀폐형 중에서도 마치 오픈형 같은 소리를 낸다는 헤드폰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소니의 이제 MDR G1R이라는 헤드폰인데, 이게 200만 원짜리 헤드폰인데 좋았어요. 진짜 다른 건다 좋았는데 음질이 굉장히 톡 쏴요. 고음 부분이 마치 칼로 이렇게 쑤시듯이 소리가 막 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결국 덥더라고요. 헤드폰을 쓰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운 거는. 그래서 제가 헤드폰은 그만 찾고 이어폰을 찾자고 해서 산게 뭐냐면, 제나이저의 i800이라는 이어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어폰 중에서도 좀 기성품 이어폰 중에서는 꽤나 고가의 이어폰이거든요. 그것도 한 7,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써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막 여러 개 찾았는데 결국에 안 샀어요. 전부 고가 이어폰들을 다 청음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질은 이것보다 좋은 게 확실한데, 착용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어팟을 제가 방송하는데 따라잡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던 도중에 이런 제품을 찾은 거예요. VJJB N1이라는 이걸 찾았는데, 가격은 싸요. 굉장히 싸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29,900원. 그러니까 정품은 3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어디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다가 골든이어스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쓰고, 요즘에 연기도 쓰고 피코도 썼었고 음감 이런 쪽 사이트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 제품을 추천하는 게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설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케팅이 굉장히 좀 그래요. 이어폰이 이렇게 딱 있고, 글로벌 누적량 뭐 300만 대, 한국 누적량 100만 대, 미국 아마존 판매 1위, 네이버 쇼핑 1위.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그 제품 올려놨는데 보면 마감도 막 그렇게 좋지는 않고 썩막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듀얼 드라이버로 들어가 있고 3만 원짜리 듀얼 드라이버 들어가 있는 경우 거의 없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품만 이렇게 봐서는 그냥 싼 중국산 그냥 제품이겠거니 했는데, 평가가 네이버 쇼핑몰 평가가 개 좋아요. 4.7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음질은 좋다. 그 대신 마감은 좀 구리다. 그 정도가 대부분의 평가였거든요. 뭐 솔직히 3만 원짜리에서 둘다 바라는 거는 양아치잖아요. 일단은 저는 아직 안 써봤어요. 몰라요. 제가 실 사용하면서 오늘 방송 끝날 때 최종 평가를 내릴 거예요. 일단은 까보도록 하죠. 박스. 박스 뭐 나쁘지 않고. 오, 포장이 3만 원짜리 치고는 나름 괜찮은데요, 구성이? 3만 원짜리 치고는 포장이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고무 큰 거, 작은 거, 스펀지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넓은 큰 거, 넓은 중간 거, 넓은 조그만 거. 총 6개 세트로 있고, 분리형입니다. 3만 원짜리 분리형 하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솔직히 3만 원짜리 케이블 갈 바에야 제품 하나를 다시 사는 게 낫거든요, 고장나면. 그리고 이걸 열면 안에 구성이 케이블. 케이블 두 세트 같은데?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
케이블 한 세트도.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는 막 그렇게 고급형은 아니고 그냥 쓸만한 정도? 아무튼 나름 구성은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알차네요. 장착을 해봐야겠죠. 두 개 다 케이블을 그걸로 묶어놨어요. 오,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가격대에 이런 수준은 보통 없거든. 그냥 이어폰 하나 들어있고 이어캡 한 두 개 세트 들어있고 땡이거든. 심지어 아니 3만원짜리 이걸 내놨어. 그리고 나름 뭐 마감은 여기 부분은 마감이 딱히 나쁘진 않습니다. 아 이거 두 세트가 아, 하나는 그거네요. 이거 조절하는 거 있는 거 이거가 4극짜리고 하나는 3극짜리입니다. 보통 3극짜리만 쓰면 되죠 PC에 쓸 거면. 근데 이 가격대에서 그걸 나눠서 넣어준다? 구성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해자. 그리고 left, right가 일단은 적혀 있어요. 그거 맞춰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에는 left, right가 안 적혀 있는데? 어디가 left고 어디가 right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똑같은 단자인데. 약간 에바. 이거 모양 보고 맞춰야 되는데. 아 이게 왼쪽이네. 이게 왼쪽 맞아요. 오 차음은 좋아요. 차음은 기본 이어캡이 제 귀에도 굉장히 차음이 좋네요. 귀 보시면 일단 인이어입니다. 들어봐야겠지? 소리 밸런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터치 노이즈는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일단은 들었을 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이어캡을 좀 바꿉시다. 제가 이런 이어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좀 귀에 때려 박히는 느낌이네요. 터치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요. 제품은 오늘 써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죠. 차소리 오케이 체크. 간다. 아예 간다. 어? 온다. 아 지나가겠다. 지나가. 화면 기절. 다운. 나이스. 어 뭐야. 내가 다 긁었네. 내가 다 긁었네. 모르겠고. 아무튼 헤드다. 아 애졌는데. 오케이 나이스. 한 명 더. 왼쪽에 있어. 나무. 얘 또 빼다. 쓰나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건너오는 애들 보겠습니다. 보길 잘했다. 근데 얘가 부쪽 탔거든? 에미사가? 어 건너쪽 죽었어. 160. 와 이게? 와 와 이 총 탄속 진짜 개극혐이네? 먼저 그돌에 있을까? 그돌에서 화염 빼. 아! 오늘 게임 방송을 몇 시간 정도 했죠? 게임 방송을 제가 지금 6시간 정도로 게임 방송을 했는데 일단 소감 소리는 잘 들림. 소리는 잘 들리는데 단점은 아까 전에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왼쪽이 좀 작게 들렸어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에이징이 됐는지 잘 들립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가성비. 막 음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 가격대에서 좀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 3만원보다는 좋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느낌? 한 그 정도 이어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쓸만해요. 계속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로 적응을 하면 그 제가 원래 쓰던 이어팟은 단점이 뭐냐면 밖에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는 밀폐라서 밖에 소리는 안 들어요. 단점은 커널형이다 보니까 귀가 좀 아픕니다. 제가 원래 커널형을 안 쓰다 보니까 귀가 아파요. 그거는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죠. 임시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마감은 딱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루밖에 안 써가지고 이게 뭐 뚝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이게 이어폰이 분리형인데 케이블이 이게 솔직히 진짜 구린 거면 이게 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툭툭 떨어지는 건 아니고 꽉 잘 조여줘요. 힘을 좀 줘도 안 빠집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뭐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수준의 그거라서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